배우 공유진과 10살 연하 가수 케비노가 10월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공유진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은 두 사람의 뜻에 따라 결혼식은 양가 친지들만 모시고 10월 비공개로 진행한다며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공유진의 나이는 1980년생 42세이며 케비노의 나이는 1990년생으로 공유진보다 10살 연하인 32세인데요. 케비노의 한국 이름은 오원근입니다. 오원근 케비노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며 다트머스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다트머스 대학교 외에도 코넬 대학교, 듀크 대학교, 카네기 멜론 대학교, 뉴욕 대학교 등에서 제의가 왔을 정도로 뛰어난 수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신경과학연 국위관 인턴 연구원을 지냈던 경력이 있으며 스타트업으로 헤드폰 사업도 하였다고 합니다. 케비노는 황선규 목사의 셋째 딸인 수잔 황 씨와 오상훈 씨의 이남이 흘려준 큰 아들로 앤디 황 페더럴의 경찰국장으로 알려졌으며 찰스 험한 법률사무소 줄리 황 씨의 사촌 조카이기도 한 후덜덜한 집안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편 케비노님은 뮤직비디오 때 자신의 집을 공개했는데요. 넓은 집과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집이었습니다. 한편 공유진님도 빌딩 부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시세 차익 60억을 벌 정도로 꽤나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건물주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우 공유진이 부동산 땅부자 스타 22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그녀는 총 165억 원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부동산 건물 투자를 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유진님은 한남동 빌딩 매입을 할때 매입금 37억 중 26억을 대출로 마련할 정도로 후덜덜한 건물 매입을 잘하기로 유명한데요. 이 빌딩을 60억에 매도해 23억의 시세 차익을 본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케비노의 가족들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들 또한 공유진을 새 식구로 맞이할 준비를 이미 마쳤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지인에게 연인을 소개하면서 만남을 당당하게 알리는 등 애정을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케비노는 자신의 콘서트를 개최할 때마다 공유진과 그의 지인들까지 초대를 해서 성대하게 대접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두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